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이명숙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취업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관리를 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퇴직 예정자를 위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분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네. 저희 구직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을 저희 센터에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1대1 1대1로 컨설턴트가 배정돼서 심층 상담도 진행하고 구직활동에 꼭 필요한 이력서 클리닉, 면접 코칭, 그리고 채용 사이트 활용 등 실질적인 구직활동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이 중장년층의 재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재직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퇴직 예정자, 그리고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연령대별로 40대, 50대, 60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퇴직 예정자를 위한 전직 스쿨 프로그램, 그리고 구직자를 위한 재취업 제도약이라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특강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중장년 센터를 통해서 이 취업하신 분들의 통계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현재 어제 기준으로 네. 약 600분 정도 서비스를 네. 이용하시고 취업이 네. 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일자리 부족 문제는 근데 사실 이 중장년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 중장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실상 광주 지역은 중소기업 비율이 높고 산업 기반이 그렇게 강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자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다만 지금 인구 고령화와 그리고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인해서 아동과 그리고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 서비스 분야 쪽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네. 또 사회 서비스 분야 쪽은 중장년층들이 접근하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략을 하시면 조금 손쉽게 일자리를 이모작, 삼모작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앞서도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만 40세 이상의 재직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네. 길어진 기대 여명을 고려해서 생애 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재직자 프로그램의 경우 40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직에서 방성하게 활동하고 승진도 하고 성과도 내야 되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요. 조직 안에서 평판과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50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중요한 가치의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본인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할지 후반기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이고요. 네. 60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여가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올해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에 참여했던 이 참여자들의 실제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네. 올해 프로그램에 한 660분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 포함된 숫자인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40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광주 전남에 대표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승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셨고 50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라든가 그리고 네. 삼호중공업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등 재직 근로자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생애 설계가 현실로 끌어와서 당장 내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실행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들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꼭 인생 전환기에
꼭 들어야 될 교육이었다 하고 반응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평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5.0 기준에 지금 한 4.7이 정도. 실제로 네. 이제 반응을 하셨던 분들. 네네. 저희가 이제 만족도 평가를 늘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 한 4.7이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런 이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일반 재직 근로자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워크넷을 통해서 저희가 개설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기업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쪽에서는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저희 쪽으로 교육 신청을 해주시는데요. 저희 그 노사발전재단 광주 중장년센터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기업까지 직접 방문해서 기업의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근로자들의 연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워크넷이 그러니까 인터넷 그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방문 접수도 혹시 가능한가요? 예, 방문 접수, 교육 프로그램 신청을 기업 단위로 하실 때는요, 방문 접수도 가능하시고요, 전화 접수라든가, 온라인 접수 다 가능하시고요, 이제 개인이 신청하실 때는 방문 접수나 온라인을 통한 접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직업 채용 과정을 또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고, 이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퇴직 예정자를 위한 이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퇴직을 하기 전에 어떤 직업을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직업을 이제 연속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거리 그리고 자격증 이런 것들을 이제 취득해서 재취업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직업 훈련 과정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직업 과정을 선택하실 때 많은 분들이 친구 따라간다거나 그냥 대충 아는 방법으로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일 과정으로 중장년층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 체험 과정을 개설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직업 체험에 참여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직업이 같은지 그리고 내가 또는 체력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관심 있는 분야가 맞는지 이렇게 점검을 해봄으로써 장기간 소요되는 직업 훈련의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숙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